안녕하세요, 알리바이브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FC 서울에서 뛸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미드필더 알리바이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에서 알리바이프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바이프에 대한 설명 중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뛸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우즈베키의 미드필드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 중앙 5명의 미드필더는 위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출전하며 경기 중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알리바이프는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된 후 상대한 일본전을 제외하곤 모두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선수 때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핵심인 아흐메도프는 언제나 중앙에서 시작하며 위치와 상관없이 팀의 모든 플레이에 관여합니다. 빌드업부터 찬스 메이킹, 때로는 득점까지 책임지는 아흐메도프기에 그 파트너는 그를 보좌할 수 있는 패스 능력과 수비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180 전후인 동료 미드필더들과 다르게 170 초반인 알리바이프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흐메도프의 파트너가 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왼쪽 미드필드 자리로 교체 출전했고, 일본전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으나 경기 시작 후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수비력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지만, 왕성한 활동량과 그걸 받쳐주는 체력이 좋아서 공수 양면으로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이 공간을 찾아 움직이고 그를 통해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직접 공을 받아 높은 위치에서 연결도 합니다. 특히나 공수전환 속도가 매우 빨라 주변에 안정적으로 볼을 다뤄줄 동료가 있다면 중원 싸움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좋은 시야와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쓰임에 따라 후방에서도 플레이 가능합니다.
서프한 K리그에서 체격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제 실력을 보여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